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용인정 지역구 이현주 국회의원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표 발의와 관련해서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는 이제 모든 산업 분야의 부품이자 국가 경쟁력의 승패를 가를 결정적인 분야입니다. 또한 반도체 경쟁력이 곧 국가 안보, 경제 안보와 직결됩니다. 이에 따라서 미중 무역 전쟁 등 공급망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의 우월적 지위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울타리 내에 두기 위한 전략으로 2022년 반도체 칩과 과학법,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연이어 제정하였고, 일본은 2022년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유럽은 2023년 유럽 반도체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모두 반도체에 미국은 70조 원, 유럽은 60조 원이 투입되는 큰 규모의 반도체 지원 법안입니다. 이는 자유무역 다자주의에 역행하는 디커플링 정책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치열한 세계의 기술 패권 경쟁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 최근 SK 하이닉스는 미국에서 반도체 기지 보조금으로 4억 5천만 달러, 즉 6,200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한국판 리쇼어링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더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의 빠른 변화 속에 각종 규제에 갇혀 있다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서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반도체의 기술 경쟁력 확보, 그리고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보조금, 금융, 투자세 공제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서 국가 안보, 경제 안보 및 국제 통상 질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서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대통령 소속 반도체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며 반도체 산업 특별회계 설치, 반도체 산업 투자하는 경우 성공불용자 등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 산업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월적 지위 확보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특단의 지원으로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미래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의하는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조치법의 조속한 통과가 그첫 발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세계 최대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 조성 사업이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가 추가로 지정될 경우에도 타 지역에 대한 반도체 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서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HBM 등 반도체 새로운 분야의 발전 그리고 경쟁력 강화도 매우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결국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8월 8일 이현주 국회의원입니다. 고맙습니다.